대금을 연주해 주신 분은 대구교대의 교수님이신 이수준님이십니다. 연주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연주자님께서 오늘 이야기마당에 음악에 씨앗을 먼저 뿌려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시작해도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부터 방정환 이야기마당 그 두 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유를 맡은 이미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은 신효철님께서 귀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울연대 신효철 교수님입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다 기쁨이고 소중한 분들이긴 하지만 오늘 오신 150여 분을 대신해서 몇 분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대구 경북 노무현재단 서이룽 공동대표님 모셨습니다. 전국 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정금교 의장님 모셨습니다. 전 영남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문학평론가이신 정지창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초성대학교 유아대학교 교수님이시고 대구생태 유아공동체 대표이신 김정화 교수님 모셨습니다. 수성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님이시고 대구숲유치원협회 회장님 오셨습니다. 김문영 교수님이십니다. 자원능력개발원 윤성걸 원장님 오셨습니다. 도타사 정명스님 오셨습니다. 전도교 대구시교구 최상락 교구장님 오셨습니다. 전도교 대구 대덕교구 김정수 교구장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찾아주신 가장 중요한 분이 빠져서 극적인 재미를 더하기 위해서 쇼를 한번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담은 협동자 박오주마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신수정 상임 이사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송대학교 유아교육과 우리 학생들이 많이 찾아와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아는 분들 얼굴만 봬도 서울에서 그리고 부산에서 진주에서 또 어디죠? 전라도 부안에서 그리고 경주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또 저 전북 장수에서도 오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많은 곳에서 와주셨고 또 신유철님께서 아마 주변에 많은 분들께 오시라고 거의 강요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셨는데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요 부르기 시간인데요. 오늘 동요 지도를 해주실 선생님께서는 영남일보 기자님이시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식객으로 유명하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요 가게 활동하고 계시고요. 기타리스트이시고 그리고 유목민이라고 하는 공연장을 운영하고 계시답니다. 이춘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웬일인지 별 하나 보이지 않고 나는 별 제가 2, 3일 전에 이걸 봤는데 놀랐습니다. 왜 울까? 대한민국 최초의 사업자들은 19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가는 거로 윤거경 선생님이 만든 다리아에서 작곡한 반달이죠. 아마 모르긴 해도 송파방정환 선생님이 이 노래를 작사한 때도 그 어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일제 때 나라에 이런 슬픔을 별 하나 잃어버린 그 슬픔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달절 하시죠? 같이 불러봅시다. 대한민국의 진비지 이순신 장군한테 진비지 제가 좀 갚아야 될 게 좀 있고 그리고 안중근 의사님에게도
그런데 개인적으로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한테는 진비 좀 별로 없다는 생각이 가끔씩 들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 순체제우 해월제시형 그리고 녹두장군 전봉준 선생님에게는 제가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근데 현금으로 갚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적으로 내야 되는데 100여만 명의 농민들이 그 왜곡된 권력과 탄관오리들의 그런 어떤 구조적 모순을 분열이 타파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유리를 찾기 힘든 어떤 그리고 대한민국의 북장노회가 들어온 게 1893년 4년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전에 이런 동학 철학과 천도교적인 신앙체계가 마련됐다는 것을 제가 뒤늦게 60을 앞둔 나이에 알았다는 게 너무 통탄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동요 부르는 것도 오늘 빛값으로 나오는 것 마지막 성지박이 부르겠습니다. 최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피티가 열려야 제가 시작을 하는데요. 우선 열릴 때까지
저는 그 한울연대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 이 행사도 한울연대라는 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이게 원활치 않더라고요. 가끔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 한울연대 소개해드리면요. 요 앞에 전 네.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한울연대는 지금 저희가 5년이 되었고요. 그 다음 장면이요. 5년이 되면서 그 다음이요. 네, 여기입니다. 저희가 주로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이 종교 환경 단체라서 환경이 파괴된 장소에 가서 주로 대응 운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5주년을 맞으면서 대응 운동도 하지만 대안 운동으로 약간의 방향을 좀 전환하면서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사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땅 살림이고요. 두 번째는 몸 살림, 세 번째는 아이 살림이 되겠습니다. 땅 살림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시천주 농부학교라고 해서 서울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 몸 살림은 저희가 이 모든 활동들은 또 마음이 함께 가야 되고 바른 마음가짐으로 추진해 가고자 겨울이면 겨울 수련을 반드시 일주일 동안 함께 합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 살림인데요. 오늘 바로 광종한 한울 학교 사업이 아이 살림의 일환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광종한 아이 살림 사업을 시작하면서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현재 아이들의 환경이 너무 파괴적이다. 이런 환경들 속에서 아이들이 양보나 배려나 협동보다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데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광종한이라는 대단한 교육 철학자이자 실천 활동가, 운동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아직 광종한 이름을 딴 교육기관이 없다는 것에 아쉬움이 남아서 그러면 광종한 교육철학을 개성하여 우리가 이 땅에 지금 행해지고 있는 생명 파괴 현장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갈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광종한 한울 학교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첫 번째 사업이 광종한 한울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목적으로 첫 번째는 이 배움터에는 동학의 시천주 사상을 모심의 교육 철학으로 실현해내는 걸 첫 번째 목적으로 갖고 있고요. 광종한 교육과 문화운동을 다시 되살려내겠다 하는 목적을 또 두 번째로 갖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영적 성장을 통해서 조화로운 인격 형성을 하고자 합니다. 이런 좋은 활동들을 전국의 학교 보급해서 생태 영성 배움터를 만들어 가겠다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들을 추진해 갈 것이냐. 광종한 한울 어린이집을 지금은 경주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계속 저희가 그 현장을 만들어 가면서 전국으로 확산해 가고자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생태 영성 교육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하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생태 영성 교사 양성 교육도 저희 추진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현재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 교육 시설 운영해서 위탁도 하면서 교육 문화를 바꿔가고자 하는데 아직은 추진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 계속해 갈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 교육이라든지 예비 부모 교육이라든지 조부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가면서 대안학교라든지 평생교육원이라든지 다양한 생태 영성 배움틀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시작한 것이 광종한 한울 어린이집인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동학의 시천주 사상을 실천하는 현장이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영성과 생태의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환경은 어떠해야 좋을까? 나무와 마당, 물과 흙, 햇볕들이 충분히 있어서 아이들이 늘 나들이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합니다. 또한 프로그램은 이런 나들이를 통해서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현장들을 프로그램이라는 내용으로 다 담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프로그램이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한 칸만 앞으로. 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추진을 해왔냐면 2014년도 1월에 저희가 그 동계 수련을 하면서 교육 현장의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아이다. 아이부터 시작하자. 어른들이 이미 물들어서 어렵지만 아이부터 시작한다면 희망이 있다. 그래서 아이 살림을 시작했던 거고요. 그게 1월 1일날 얘기가 나와서 2개월 지나는 3월 정도에 돼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그리고 4월에는 모금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함께 해주신 분들이 130여 명이 함께 참여해 주셔서 저희 방정환 한울 어린이집은 130여 명의 후원자들과 함께 만든 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이미 이제 계약을 했고요. 7월에 들어서면서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해 가면서 저희가 전국에서 그렇게 후원해 주시는 많은 분들과 함께 제대로 이것을 펼쳐내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기운을 모으는, 영성을 모으는 작업으로 21일 특별 기도를 전국에서 함께 했어요. 아침이면 카톡방에서 새벽 5시가 되면 출첵을 하고 함께 1시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기운으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고요. 7월 달에 내부공사를 시작해서 8월에는 노유자 시설 건축 허가를 받았고요. 8월 19일에는 정원이 32명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9월 1일날 개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130여 명이 해낸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지금 박수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기운을 모아주신 분들이 저기 맨 밑에 보시면 1,100만 원 정도 헌금이 모아졌고요. 물론 저희 검사는 1,500만 원, 6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비용이 들었지만 거의 이 후원금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정환 한울 어린이집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종합사상의 실천 현장이고요. 모시모의 교육 실현을 위해서 만든 건데 그 한마디를,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어린이는 한울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딱 첫눈에 보이는 슬로건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심 내용은 영성과 생태를 중심으로 해서 자연성을 회복하는 배움터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아이들하고 어떻게 마음을 키우는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을 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첫째 아침에 오면은 선생님과 모두 아이들과 다 함께 큰 절을 합니다. 이것은 함께 너가 선생님이고 너는 제 가르칠 아이가 아니라 누구나 평등한 존재라는 의미에서 함께 더불어서 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 배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큰절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사말이 되게 많아요. 세상에 있는 천지만물과 너 똑같은 동등한 존재로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함께 더불어가고자 하기 때문에 산을 나갈 때, 들을 나갈 때, 마을을 나갈 때 보이는 모든 것에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차를 탈 때는 어린이집에게 다녀오겠습니다. 인사를 하고요. 주방선생님께도 인사를 하고 차를 타면은 또 출발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도착하면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산에 들어가서 나올 때는 잘 놀다 간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인사로서 함께 더불어 하고 있고요. 또 밥을 먹기 전에는 함께 밤 노래를 부르고 그 중에 특히나 새날 연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아침에 오시면은요
함께 아이들을 맞이하기 전에 중국을 이렇게 써서 더불어 고맙습니다라는 함께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이들과 더불어, 선생님과 더불어, 또 이 천지만물과 더불어서 고마운 하루를 열겠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생태는요, 저희가 크게는 생명존중, 또 공동체, 먹을거리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예, 생명 살림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생명을 존중한다는 것은 나도 중요하고 너도 중요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생명을 가진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달는 게 중요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아침에 오면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하늘, 부모님과 선생님도 하늘, 천지만물도 하늘 이렇게 외치면서 우리가 모두가 한 생명이 살아가는 데는 모든 생명이 함께 더불어 할 수밖에 없다는 걸 말로서, 발성으로서, 기운으로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머니들과 교사들과 부모들과 또 이제 함께 하는데요. 저희 어린이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산들맘이라는 동아리가 하나 있어요. 물론 부모님들 모이는 시간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건 도란도란이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부모님과 함께 어떻게 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 좋을까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고요. 그 외에 산들맘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들이를 갈 때마다 저희 어린이집 아이들은 생태 중심이기 때문에 매일 나들이를 나가거든요. 비가 오나 누군이 오나 바람 부나 언제든지 나갑니다.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재미가 있기 때문에 매번 나가는데 그럴 때마다 부모님들이 순번을 짜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보조교사로 함께 해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일부는 이렇게 화물놀이도 맡으셔서 아이들하고 또 호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오늘 부모님들도 저희 같이 오셨는데요. 부모님들 잠깐 손 들어주실래요? 두 번 보시고 예, 부모님께 먼저 손을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부모님들도 함께 하시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해내기 위해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계시고요. 오늘 선생님들 같이 오셨습니다. 우리 원장님과 선생님들 손 들어주세요. 일어나서 잠깐 인사해주세요. 예. 원장님 저 뒤에 계시고요. 선생님들도 일어나주세요. 네, 선생님들께 박수 한번 주세요. 이렇게 해서 부모들도 우리가 단지 아이들만 현장에서 자연을 접하면서 삶의 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게 단지 아이들에게만 멈추지 않고 가정으로, 지역사회로 넓혀가기 위해서 함께 현장에서 같이 놀고 있습니다. 노는 가운데 아이도 자라고 엄마도 자라고 아빠도 변하고 그렇게 함께 더불어 하고 있습니다. 예, 먹을거리는 역시나 예, 유아공동체나 뭐 생협이나 또는 지역농산물을 이용해서 아이들 먹거리를 충실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주변에 있는 주변에 있는 단체들과 또 이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많은 만남들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더요. 하나 더 앞으로 가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또 앞으로요. 뒤로 말고. 아, 조금 뒤에 보여드려야 더 멋있는 건데. 그래서 방정한 하늘 학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시면요. 첫 번째 사업이 방정한 하늘 어린이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지금 2014년도 9월에 개원을 해서 지금 2년이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은 대기자가 있는 어린이집으로 한 발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태유아 지도사 교육, 좀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교육을 통해서 교사와 부모가 또 지역사회가 함께 바뀌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5월 19일부터 시작했고요. 6월 11일까지 저희 어린이집과 또 용산수도원에서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 토요일에 오신 교수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부모와 교사가 이렇게 한 자리에서 교육을 하는 거는 아마 처음일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모와 교사가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속에서 함께 서로 공명할 수 있는 무엇, 공감할 수 있는 무엇을 찾아보고 싶고요. 또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부모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수업 자체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같이 만들어가고자 이런 교육을 진행하고
여기 방송한 이야기마당 동물 순회를 통해서 많이 알리고 함께 걸어갈 길동무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지난 4월 24일 날 서울에서 진행했고요. 오늘 두 번째로 대구에서 다음은 또 어디로 가야 할지 혹시 우리 지역에 오세요 하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제가 열일을 제치고 또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정환 한울학교가 이렇게 한 발 한 발 성장해 가고자 법인을 설립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방정환 한울학교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이런 방정환 이야기 마당을 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내용들을 보시고 아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인데 혹은 아 저런 일이면 한번 같이 해볼 만하겠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직접 참여는 어렵다 그러면 법이 있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료집에 보시면 37쪽에 보시면 사회인 약정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인을 설립하는데 지금 500명의 발기인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그 기운과 마음과 그 정성을 모아서 이 방정환 한울 학교를 운영해 가고자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데 방정환 한울 학교 발기인으로 참여해 주셔도 좋고요. 그 뒷장에 보시면 하나는 목금 내기가 조금 어렵겠다. 그러면 또 방법이 있습니다. 매달 후원자가 되셔서 매달 회비를 내주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발기인도 하시고 회원도 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네, 살펴보시고요.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 이 아이의 눈길 보이시죠? 저 세상을 향해서 뜨뜻심 가득한 저 눈길. 이 아이 보이세요? 너무나 재미있어서 신명난 저 얼굴. 이 아이 좀 보세요. 끝까지 가득무진 아이. 이렇게 그냥 여름이면 우리 집,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 다 저렇게 물에 들어가서 그냥 풍덩거리고 놀아요. 저렇게 신나게 놀 수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정말 오스란히 가지고 있는 그 자연성을 회복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일은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우리 처장님께서 이 방정환 하늘 어린이집에 가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애를 또 낳고 싶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처장님이 재주가 좋으셔서 애가 셋이나 있으신데 아 정말 이런 환경에서 우리 아이를 키웠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이를 또 낳고 싶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곳인지 증명을 해주시는 거고 그리고 아까 130여 분의 그 성금으로 이 방정환 하늘 어린이집이 세워졌는데요. 우리 처장님께서 아까 동그라미 하나를 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000만 원이 아니고요. 1억 1,000만 원으로 네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정말 성금 하나로 성금으로 세워진 그런 어린이집이랍니다. 그러면은 돌발 퀴즈 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얼마나 우리 학생들이랑 열심히 들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저쪽에 무슨 색깔이죠? 하늘색보다 더 예쁜. 네, 일어나서, 네, 일어나서 말씀해 주세요. 틀렸습니다. 네. 이제 맨 뒤에, 맨 뒤에. 네. 방정환 하늘 어린이집. 빙고, 반갑습니다. 네, 오, 멋집니다. 신동이요. 작가님의 책입니다. 네, 그 다음 또 한 번. 한테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방정환 하늘 어린이집이 세워진 시의 이름은 어디일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맞았습니다. 경주입니다. 네. 아까 여러 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손을
느끼시는 건지 혹시 모르시는 건지 또 다음에 또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 마당이 펼쳐졌는데 그 마당 한 마당 한 마당이 전부 다 소중했는데요. 오늘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소중한 일을 하는 것에 글쎄요 수혜자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로 많은 도움을 받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밤정환 하늘 어린이집에 딸과 아들을 직접 보내고 계신 아버님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혜와 태소리의 아빠 박진태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현재 자기보다 조금 더
힘들어하는 주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산들망을 계속 해왔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어린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이분을 빼면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생태 교육의 선구자이신 임재태 교수님을 모시고 동학사상을 담은 방정환 교육 철학의 실천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재태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사립, 그때 당시에 사립 유치원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예전에는 당분 할아버지 이래 지금까지 그 당시에는 전부 자연산으로 다 컸어요. 그런데 이제 외국 문물이 들어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공업화 도시화 되면서 애들을 도시로 몰려오고 이러니까 그 이제 어른들이 끌어먹고 살면서 애 키우려니까 애한테 매달릴 수 없으니까 이제 애들 동네 알을 어디 떼로 가다 모아가지고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미국 놈한테서 수입을 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그 연구를 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죠. 그래서 한 2, 3년 하고 나니까 그때 대학에 석사밖에 안 했는데 자리 오라고 해서 갔어요. 사실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미국 유학을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유학을 갔더라면 제 운명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역시 그걸 하던 그에 받아가지고 연구를 이제 대학에서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그때 사립유치원에 부산에 있는 여러분 원장들이 저를 사람 취급, 교수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유아여대 유아교육과 안 나왔다고. 비전공자가 와가지고 이제 아 키우는 걸 한다 이 말이에요. 좀 기분이 좀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88 올림픽이 됐어요. 어린 애기들이 저런 관심 있는 애기들이 엄마 아빠한테 아프다고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저는 그때 당시에도 영이 조금 맑았는가 봐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당시 엄마들, 아빠들은 그 아이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무시하고 그냥 지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몸으로 보여준 거예요, 아픔을. 그게 아토피입니다. 88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에 100명의 아이 중에 1명, 2명의 아토피 아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동경올림픽을 1964년에 하는지 그때 아토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중국은 2008년에 북경올림픽을 하면서 아토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아토피. 이 한자로 쓰면은 분명해요. I 한자, 그 포자, PRP 자를 쓰면은 거기에 답이 있어요. 아, 고, 피. 애가 흙을 피해서 얻은 병. 그 병이라는 거는 몸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영혼의 병이든 모든 병이라는 병은 다 더러워지는 병이 오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깨끗한 몸과 마음과 영혼에는 병이 없어요. 그게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멀어져서 온 병. 그래서 그 88 올림픽 이전까지는 우리 대한민국의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아토피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흙을 피해서 살았, 자연을 피해서 하늘의 이치를 어기고 알을 키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아이를 자연산으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미국 놈 책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리고 그걸 이제 확인을 하려고 80년대 말에 미국을 1년 유학교수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 미국이 그리 안 하더라고요. 여기 교수라고 여기 이제 밥벌을 먹고 사는 양반들이 미국의 유아교육이라고 이게 소개를 한 게 이게 뭘 공부를 발달하고 했든지 뭘 잘못했든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 자연산으로 키워야 되겠다 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이제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던 대로 그놈을 그대로 실천을 하기 위해서 부산대학에다가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95년 3월에 개원을 해가지고 12년을 제가 원장을 하면서 조상들이 키워왔던 자연산 프로그램 양계닭식 프로그램이 아니고 토종닭식 프로그램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병이 들고 그 병이 계속 이어져가지고 아이들은 아프기 어른은 이제 암천국인 세상이 왔어요. 이게 암이 왔다는 말이 몸도 더러워진 정도가 심해져가지고 이제 완전히 확 썩어버렸어요. 몸도 썩고 마음도 썩고 영혼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썩을 나라가 곧 뒤지기 직전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옛날 어른들이 다 그거를 조상들은 경고를 다 했어요. 집안에서 무슨 젊은이 세상 살아가는데 사람 도리를 못하고 뻔한 짓을 하면은 딱 경고로 예의 들은 놈 그리고 그게 계속 심해지면은 예의 썩을 놈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한 10년 20년 썩을 놈 소리를 듣다가 예의 대질 놈 마음 소리 들으면 이제 그때는 암이 상당히 진전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면 2, 3년 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지경으로 달려가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의 모습이다. 그래서 옛날에는 소, 돼지, 닭, 오리도 다 자연산으로 했는데 전부 양계장, 양돈장, 양축장, 양로장에다가 가다가 똑같이 아이도 양아장에다 가다가 불법으로 못 가두니까 합법으로 가둬야 되니까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서 어린이집에 가두고 유아교육법에 의해서 유치원에 가둬놓고 그래서 가둬놓고 하는 짓이 죽임의 불판을 벌리고 있습니다. 뭐를 위해서? 배꼽 밑에의 물질, 돈을 위해서. 여기는 뭐 종교도 뺄 필요도 없고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종교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유치원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유치원 어린이집 종교기관에서 하는 분들 중에서 정말 그 종교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이념을 오롯이 그래도 실천하려고 노력이라도 하는 원이 제가 열 개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 바닥에 35년을 살면서 그러니까 이게 있는 것도 필요 없고 뭐, 뭐를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지를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실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대 어린이집에 원장을 맡아가지고 제가 어릴 때 컸던 방식으로 프로그램이라는 게, 애 키우는 게, 모든 동물들은 새끼를 낳아서 제 힘으로 다 키울 수 있도록 안 돼 있었어요. 까치가 까치 알을 놓고 집을 짓고, 새끼를 쳐서 키우는데, 까치 해교 댕기는 거 봤어요? 소가 소 키우는데 소 해교 댕기는 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개 해교도 물론 없고
그런데 사람을 키우는 데는 사람이 핵교를 댕겨야 된다. 이게 이제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제 벌어먹고 살려고 한 직업으로 만들었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은 거기서 하는 짓이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지 이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일인지를 이제 좀 고민을 정말로 해봐야 돼요. 그래서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지금 그래도 보통 교육으로 하고 있는 이곳은 분명한 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경험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듯이 뭐 직관을 통해서 연구 하나만 하면 딱 이렇게 보면 알잖아요. 저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대학까지 대한민국에서 확실하게 얘기 합의할 수 있는 그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학교 교육 배운 놈일수록 많이 배운 놈일수록 못됐다. 이게 합의가 됐다. 많이 배울수록 정말로 인격이 이렇게 완성이 돼가지고 참 사람이 품격이 있다. 격이 있다. 부처님, 예수님 수준에까지는 못 도더라 하더라도 그래도 짐승 같지는 않아다. 그래서 사람 정도는 왔다. 배 밑에서 노는 게 아니고 가슴 정도는 왔다. 거기서 더 올라가서 영성과 신성까지 오르면 더 좋죠. 거기까지는 못 오더라도 짐승 수준은 벗어나야 될 건데 배운 것들일수록 거의 물질만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아래위가 다 소통이 안 되고 막히고 막지가 못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지금 제가 실천을 하면서 뭐 우리가 이게 우리 옛날 조상들이 지금 우리 만년의 역사로 얘기를 해도 좋고 뭐 7천년 역사로 해도 좋고 지금 현재 이제 국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역사는 이제 우리의 고조선 다 뺏기고 하는 역사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조상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무슨 사상과 이론을 가지고 키운 거는 배워서 이론으로 키운 거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키우면서 하느님의 자손으로서 천손 하느님의 자손으로서 하늘로서 당군 할아버지에부터 하늘로서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이념으로 키워온 거거든요. 하늘과 땅 사이에는 천지 만물이 있는데 그 만물 중에 제일 앞서 있는 인간은 하늘을 가장 닮은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이 자기는 물론이고 만인과 만물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인간으로 커야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라는 말도 살다 하고 알다가 합친 말이 사람이 아니냐. 삶, 삶이죠. 삶과 삶. 살아가는데 알고 살아간다. 뭐를 알고 살아간다. 살아가는 거는 발을 딛고 살아가죠. 그래서 땅을 닮아서 발바닥에 네모가 났고 알려고 하느님이 준 지혜가 머릿속에 있죠. 그래서 하늘을 닮아서 얼굴이 둥글고 그 속에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하늘 기운과 땅 기운, 그 지극한 우주의 기운으로 이 천지가 창조될 때
맑고 깨끗한 기운은 위로 올라가서 하늘이 되고 착하고 무거운 기운은 밑으로 내려가서 땅이 되는데 사람은 그 땅의 기운과 하늘의 기운을 한꺼번에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를 육체, 위를 정신, 밑에를 몸, 위를 마음. 그래서 위에 거는 이거를 알고 밑에서 행동을 움직이고 그래서 위에는 도고 밑에는 덕이죠. 그래서 도덕 아래는 행하고 위로는 알고 지행 도덕합일 지행합일 이게 이제 아주 간단한 진리를 우리가 당문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것을 그동안 전부 잊고 있다가 수근 선생이 동학을 통해서 그 얘기를 이제 풀어낸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생태유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연산 유아 교육을 뭐 이름을 붙이려고 그러니까 뭐 이름 앞에 붙이는 것 자체가 이상한데 그냥 뭐 진짜 유아 교육이죠. 옛날에는 뭐 그냥 공터 놀이식 유아교육, 전통 유아교육, 무슨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21세기 들으니까 전 분야에서, 전 모든 분야에서 생태 건축, 생태 문학에서 생태가 문인가 보다 해서 그래서 생태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은 진짜는 진짜 유아교육의 애를 키웁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어디서, 그 도를 어디서 찾아야 되겠는가 하다가 동학을 상당한 사상적 길잡이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실제를 해놔 놓고, 어린이집 프로그램으로 실제를 해놔 놓고, 실제로 이제 뭐, 다른 프로그램, 지금은 저게 이제 오늘 우리, 이게 지금 아까 방정한 한울 어린이집에서 보여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실천을 제대로 하지 못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큰절이라고 있습니다. 맞절이라고 있습니다. 그 함께 큰절, 함께 큰절을 그냥 그만 건강의 큰절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이제 하루 일과를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시작을 하면서 둥글게 원을 뿌려서 그래서 우리 이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의 사상이 수미 균형, 삼균 사상입니다. 이 꼬리와 머리가, 어두운 머리가 없고 꼬리가 없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만물 만인이 다 평등하다. 그래서 그거를 모시다가 보니까 모두가 다 하느님을 내 안에 가지고 있으니까 모시니까 그 모심의 표시로 다 절을 하자.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비롯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이제 하다가 보니까 좀 얘기 제가 이제 이어서 좀 얘기합니다. 그런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번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이제 전 거의 이 분야에 이제 30몇 년을 근무를 하면서 정년이 쭉 다가와 가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에 참 빚을 제가 국가 공무원으로서 대학의 교수로서 유아교육과에 있으면서 아이들 가지고 밥을 벌어먹고 평생을 살았는데 이 아이에 관해서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고 아이를 제대로 키워야 된다, 받들고 키워야 된다, 아이를 한국으로 모시면서 받들어서 키워야 된다. 그래서 늙은이도 아니고 젊은이도 아니고 어린이로 키워야 된다 하면서 어린이날까지 세계 최초로 제정한 그 소파 방정한 선생이 있는데 그 방정한 선생을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유아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이분을 모시지 않는 것을 보면서 나도 그게 그냥 휩쓸려 가지고 가다가 막 한쪽으로 가서 점점 대비 다 돼가는데 내가 우리 조상들한테 너무 참 이게 제대로 보답을 못한다고 그럴까요? 저를 나쁘게 좀 생각하면 제가 참 참 모진 짓을 하고 간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좀 마음의 빚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마치 이 한울연대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같이 결합을 해서 하게 된 이거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이 생태 유아교육이라는 학문적인 사실 바탕을 동아에서 가지고 와서 쓰면서 그것에 대한 보답을 한도 해가지고 전하는 보람을 많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참 이 나라가 얼마나 슬프냐 하면은 우리 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었느냐 하면은 이 우리의 그 근원적인 민족의 사상이 그런 깊은 사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상을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이 물질 중심의 서양의 이 소위 배꼽 밑에의 학문, 물질적인 학문 마음과 영혼을 돌보지 않는 교육 인간이라는 게 몸도 있고 마음도 있고 영혼도 있고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몸을 담고 있는 배 마음을 담고 있는 가슴 심장 그리고 영혼을 담고 있는 머리 이 마음과 영혼을 버린 교육이 어떻게 온전한 교육이 될 수가 있느냐. 도가 없는, 학만 있는 학문이 됩니다. 그것을 학문이라고 그러고 그놈을 과학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하는 사람들이 이게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까지 그 눈에 보이는 것만 학문이고 실증적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여서 선전하고 만든 것 이것만 시험 문제에 내고 또 그것이 TV에 선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삶도 더 본능적인 물질적인 돈과 명예와 권력과 어떤 사람이 참 양심적이다. 그 양반 참 영이 맞다. 이런 사람들이 가치로 존경받는 인정받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 완전히 이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인간이라는 게 원래 땅을 딛고 바닥에 누워있다가 하늘을 향해서 가다가 결국은 하늘나라로 가는 거거든요. 처음에 한 점 물로 시작을 해서 그 시작될 때도 원래 아버지가 씨를 대고 엄마가 알을 대고 그래서 그 씨 알에 있는 양기와 음기가 만나서 씨알이 만들어질 때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협조를 해가지고 알을 만들었으니까 이 아이는 분명히 인간의 자식이면서 하늘의 자식이거든요. 천지 부모거든.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는 모든 것이 인간과 천지가 같이 해야 될 일이라. 그런데 천지가 해야 될 일을 다 뛰어내버린다. 그렇게 전부 밑으로만 보고 사는 삶이 되어버린다. 바닥 인생들이 되어버린다. 그게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아이를 키우는데 습기가 좀 부족하다고
아파트에 가습기를 사가지고 그 안에다가 독극물을 넣어놓은 그 독극물에 아이와 엄마가 같이 코를 대고 그거를 과학이라고, 그거를 학문이라고.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이런 안타까움. 이게 어떻게 천손민족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냐. 이게 어떻게 하나님 자손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위로 올라가는 인생이 아니고 밑으로 바닥으로 기는 인생. 그래서 그런 학문을 어찌, 그런 과학, 그런 교육을 어찌 좋은 교육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나쁜 교육이다. 내뿐인 교육이다. 나쁜, 내뿐인. 그 내는 오직 물질 돈이다. 좋은 과학, 좋은 학문, 널리 나와 만인과 만물을 이롭게 하는, 자기 개인으로 보면은 배와 가슴과 머리를 위하는 인간, 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인간, 그렇게 수신으로 커서 다른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사람들과 더불어 만사를 경험하는, 또 만물과 더불어, 그래서 하늘을 경천, 하늘의 하느님 아버지니까 천지, 우리 진짜 아버지, 나를 낳아준 아버지 어머니도 부모지만 천지도 부모지. 그래서 그걸 경천하고 사람들을 서로 울려서 경인하고 서로 공경하고, 그리고 물건도 공경을 할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그걸 일러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게 해월 지승 선생이 얘기한 공학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밑에 물성에서부터 감성으로, 이성으로, 영성으로, 신성으로 올라오는 이런 인간의 교육과 삶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교육을 해야 될 곳이 어디냐 하면은 대한민국에 성형하는 모든 종교기관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그들이 운영하는 학교, 그들이 운영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 어디에서 그런 인간을 길러내고 있다는 소리를 한 번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당정한 한울학교는 당근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홍인 인간의 사상은 천부경과 삼일신부와 참전경영에 나와있는 그 신강제 이내, 자선부자 강제 이내 하느님의 내 안에 씨알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이 내 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를 빨리 찾아내서 복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홍익인간 학교죠. 그게 하물 학교죠. 그래서 그거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20년, 30년 동안, 20여 년 동안 애를 그렇게 키워보니까 100% 증명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생태유학을 하는 이런 교육에 어느 누구도 불만족하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수천, 수만 명의 애를 키우고 있어요. 하늘학교, 하늘, 방정한 하늘을 인지 지금 2년 됐는데 다른 데는 원
애가 없어서 문을 닫고 하는데 대기자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는 그는 다 애들은 거짓말을 아이들은 진짜 하느님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배운 사람일수록 못됐다라는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는 하느님으로부터 몸이 가장 멀어지면 암이 오고 몸, 마음, 영혼이 멀어집니다. 아이는 깨끗합니다. 왜? 얘는 하느님이기 때문에 가장 하느님에 가까워요. 얘들 졸업할 때가 다가옵니다. 얘들 이제 여기에 이런 하늘 학교에 이런 천국에 이 하느님의 학교에 다니다가 어떻게 자연산 학교에 다니다가 토종닭이 어떻게 양계닭장의 교육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길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이 졸업생들을 위한 초등학교 간이라도 만들어요. 제가 지난 3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제가 참으로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생태유아교육기관을 많이 이렇게 보급을 해놨는데 그거를 생태초등학교를 제가 못하고 결국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정한 한울학교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넘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들어요. 이는 앞으로 50년을 내다보고 100년을 내다보고 앞으로 5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의암 손병희 선생이 만든 고려대학과 동덕여대를 찾는 그것이 10년, 100년 후가 될지 20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대학까지 운영하는 하는 연대가 돼요. 아, 우리 민족은 저는 그렇게 흩은 민족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민족은 정말로 영특하고 위대한 민족입니다. 이게 발끝에서부터 이 하늘까지, 이 머리까지, 천지인의 이게 대덕, 대해, 대력, 전지전능한 모든 능력을 이 뇌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이제 발휘할 때가 맞습니다. 이번에 딱 그 전지전능한 능력을 보여준 게 이번 4.13 총선의 결과입니다. 하느님의 조화로 오, 세상 이리 하면 안 되잖아. 좀 심하잖아. 하는 것이 한 개개인의 인심이 그놈이 민심이 되고 그 민심이 천심으로 드러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는 명확하게 천심이 있다. 영으로 있다. 희로 있고 원기로 원신으로 원정으로 정기신으로 우리 몸, 마음, 영혼에 대로 내려와 있다. 이거를 복원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징조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양이 크게 자라면 음을 위해서 물러나고 음이 크게 자라면 양을 위해서 물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이 이름 일양지 위 돌아 그대로 굴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머리를 찾는 배꼽 밑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고 돌을 보는 로만 보고 다니는 게 아니고 돌, 내비게이션으로 돌을 보는 그 지혜를 일러주는 완전한 하늘 학교가 우리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초등, 중등, 고등학교를 이어져서 고려대학을 뒤찾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00년도에 한 3, 4년 이렇게 자료를 모아가지고 소파 방정한 책을 이렇게 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방정한 사상을 한국의 누리과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반영이 돼야 돼요. 분명한 것은 이 홍익인간의 인연이 지금 현재의 교육법, 이제 1949년에 교육법을 만들었다가 그 놈을 1998년에 바꿨죠.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하면서 법을 바꾸면서 그 홍익인간의 인연이 교육기본법 제2조에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7,000년 전에 그 사상을 띄어서 교육 이념으로 명시를 해놔놨습니다. 지금 현재 초중고등학교 교육에서 하고 있는 것은 명확한 불법 교육입니다. 이 하늘 학교가 하는 교육은 합법 교육입니다. 끝으로 이 이야기 마당을 촉촉하게 적셔주실 분께서 하모니카 연주시가 있겠습니다. 하늘연대 고문이신 이우원님을 앞으로 오시겠습니다. 소리 하나 먼저 하겠습니다. 천지 비대 아심대 하늘과 땅이 아무리 큰들 내 마음보다 크겠느냐. 천지 이를 입힘 중 하늘과 땅 해와 달이 다 내 가슴 속에 있노라. 남아 은행 동천지 떠나이 말 한마디 행동 하나는 천지를 진동하노라. 천지 조화 오 인물이 천지의 조화는 다 내 뜻에 달려 있노라. 방정환 선생의 장인 의왕 손병희. 인즉 천인이 사인여 천하라. 사람이 곧 하늘이니 사람 섬기기를 하늘 낳자라. 하늘이시오 하늘이시오 하늘이시오. 우리 모두는 대우주 대정신 대생명의 한 뿌리로다. 해월 최신형.
그때 이제 그만하고 빨리 가는 거 홀로원이랑 같이 한 거지. 분위기를 봐서 너무 훌륭하신 분 같은데 어찌 저분을 그냥 놔두시는지
후각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옆에 계시는지 알아봐 주셨으면 싶고요. 지금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강정환 하늘연대 집행위원이시고요. 그 다음에 강정환 하늘학교 법인 추진위원으로서 온몸으로 온 정성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강정환 하늘학교에 성금을 하시기 위해서 그 빨간 돼지에 정성을 가득 채우시면은 그걸 강정환 하늘학교에 성금으로 내셔서 돼지를 한 마리씩 계속해서 잡고 계시는 그런 훌륭한 분이시랍니다. 마무리 인사를 저희 신효철님께 신효철님을 모시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아, 예, 사실은 제 자리 좀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듣고 나니까 굉장히 오글거립니다. 예. 예, 저는 맨날 하는 얘기지만 불의를 보면 꾹 참습니다. 아, 예. 끝까지 긴 시간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기빈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하늘연대는 언제나 여기 오신 모든 분과 이 땅의 어린이들과 이 땅의 불의와 정의를 위해서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연대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연대를 대표해서 제 마음의 인사를 큰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뜨겁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